이렇게 가운데로 모아가지고. 오, 보고가 제법 큰데? 그래도. 기름이 떨어지니까 떨어져서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와, 추루를 줬더니 동네 고양이들이 다 와있어 여기. 큰일 났다, 이 밥도 못 먹겠는데. 내가 고양이한테 인싸가 될 줄이야. 너네들 우리 채널 구독했니? 남해 왔으니까 돌문어 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한번 데친 문어를 토핑식으로. 여기는 밥이 무한리필이다. 돌문어 라면 완성. 우리 제주도에서 먹은 거 두 배인데 다리살이. 아니 이게 오바가 아니라니까. 제주도에서 문어 라면 이게 너무 비쌌어. 오늘 밤에는 뭐가 나올지. 텐트 앞 몽돌 해변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, 보고가 제법 큰데? 그래도 살려줘야지. 이거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. 독일 수제 소세지. 이야, 엄청 기름지다. 근데 옆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약간 순대, 그렇게 순대 느낌인데. 이 소세지 어떤 느낌이냐면 속은 일반 소세지 같지가 않고 약간 순대 느낌 나는 수제 소세지입니다. 소세지와 절편 그리고 대파구이 칼솥까지 한 플레이터에 담아봤습니다. 대파가 엄청 달아. 독일 수제 소세지라고 사왔는데 속이 약간 밤이라서 잘 보이려나? 약간 순대 느낌 나. 근데 맛은 어떨지. 소떡소떡으로 가운데 소세지, 대파, 절편. 진짜 맛있다. 지금은 새벽 3시. 안젖대를 맞춰서 해루질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잠시 나와봤습니다. 우와. 우와. 우와, 진짜 크다, 얘나. 우와. 엄청 크다. 한 번에 떼기장 차는데. 남해에서 만난 문어. 방생. 잘가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네. 비가 조금씩은 오는데 젖을 정도도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쪽이 방파제, 우리가 어제 낚시를 했던 곳. 이쪽이 앞이 몽돌 해수욕장. 저 왼편 가운데부터 끝까지 저 부분에서 요 지점부터 여기 돌 많은 요 지점에서 문어를 3마리나 갔거든요. 문어는 낚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다. 문어가 그냥 있어. 3마리나 잡았습니다.
단촐한 우리 집 주방. 요즘 전기 들어오는 캠핑장이 많아가지고 미니 밥솥을 한번 주고 가보세요. 그리고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카페를 너무 많이 가니까, 그래서 집에 놀고 있는 에스프레소 기계도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. 이 동네는 새벽부터 뭐 별별 게 다 돌아다녀. 고물상은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가. 낭만 포텐 터진다. 어제 안 씻고 잤더니 꾀죄죄하네. 아, 캡슐 커피는 잘 가져온 것 같다. 카페 안 가도 돼. 무등탕을 끓여보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이소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. 얘가 조그만한데 성능이 엄청 좋다. 항상 캠핑 오면 불이 좀 몇 개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아쉬웠는데, 요 미니 난로 있으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아. 이런 큰 국도 순식간에 끓여져. 야외에서 육수를 제대로 뽑기는 힘드니까 그냥 스프를 조금만 넣어봤어요. 밤에 오면 문어지. 문어를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아, 이 조그만한 게 성능 봐봐. 엄청 뛰어나 성능이. 계란밥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. 스크램블처럼 해가지고 밥 옆에 그냥 곁들이는 방법이 있고, 하나는 이렇게 계란을 까넣어가지고 밥알 알날이 노른자를 묻히는 거야. 그러면 밥알 색깔이 굉장히 노랗게 해서 볶음밥이 된다. 이게 엄청 예뻐서 나는 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시즈닝을 해줍니다. 계란 볶음밥이 아니라 계란 밥전 되는 거 아니야? 국물 뿌려줍니다. 솔솔솔솔. 원래 계란에 소금을 넣어서 섞어야 되는데 까먹었어. 이제 밥이 고슬고슬해질 때쯤 스크램블보다는 이렇게 계란물을 입혀서 하는 게 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계란물이 코팅이 되면서 오히려 더 안 들러붙어. 그리들에 시즈닝만 잘 되면 이렇게 그리들로 훌륭한 볶음밥도 할 수 있다. 아침 식사 완성. 이게 색깔이 보이나?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고슬고슬하게 일부러 밥을 지었어. 이거 해먹으려고. 너 머리만 해도 엄청 크다. 문어를 넣은 오뎅탕. 무도 푹 끓였더니 부들부들하고 엄청 맛있다. 어부 느낌 제대로인데? 어제 여기 저희가 문어를 잡았던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시점부터 저희가 문어를 잡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홍합 알 빨개서 지금 바닥이 안 보이는데 요 건너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짜잔. 낮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까요? 어제는 좀 어두워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문어를 잡은 장소에 특징이 있어요. 일단은 물이 무릎 아래 정도 차 있는 깊이에 물에서 네 마리 다 발견을 했고, 두 번째 공통점은 요 정도는 파도가 약해. 그래도 요거보다는 파도가 조금 있는, 그러니까 갇힌 물보다는 그래도 살짝 파도가 느껴지는 그런 물에서 발견을 했고, 세 번째, 그리고 그렇다고 저렇게 파도가 넘실대는 데는 사실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문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파도가 아주 약한
물길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문어를 발견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문어가 돌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. 나 문어 아니야, 나 돌이야, 이런 식으로 약간 위장을 해서 돌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. 그 돌 옆에 약간 흙처럼 생긴 생물이 있다, 그럼 그거 문어 무조건 잡아야 돼. 근데 낮이라서 문어 활동 시기가 아니니까 문어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왔습니다. 일단 낮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목표물은 꿀소라랑 그 다음에 박하지, 사이즈가 큰 꽃게까지 되는 박하지를 잡았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꿀소라. 꿀소라가 과연 있을까? 요 보이나 모르겠네. 요게 군소, 바다 달팽이 같이 생긴 요게 군소. 이 정도 사이즈면 먹을 만하지.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버렸는데 요즘은 요 군소도 요 정도 사이즈 다 잡아 먹는다더라고요. 요거 삶으면 정확히 요거 10분의 1 정도,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. 근데 이게 삶으면 좀 질겨요.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네,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잡아봤어요. 돌을 뒤집으면 보말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. 말똥성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, 그때 파전이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자라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대파전 한 번 더 한 넙대기 더 갑니다. 일단 시즈닝부터 하고, 이 파를 먼저 구우니까 확실히 파기름이 나서 향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진짜, 이거 때문에 처음 진짜 캠핑을 하는 것 같아. 문어를 잡아서 타코야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타코야키는 반죽이 이렇게 좀 묽어. 작은 칼로 잘도 한다. 타코야키 소스를 이렇게 묽게 하는 이유가 엄청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100% 우유버터인데 가염버터야. 그래서 저기 양념을 약하게 해야 돼. 밤에 간다고 특별 챙겨온 타코야키 틀.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뒤집으면 동그랗게 돼. 확실히 가운데가 빨리 익고 양쪽 옆은 덜 익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. 테리야키 소스 완성. 제대로 익었는데. 새우구이를 해볼까? 굵은 소금이 안 팔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, 소금이 달아오르면 새우를 나래미 깔아봐. 우와, 가운데 한 번 더 뒤집어서 살짝만 더 구워주면 될 것 같다. 소금떡을 구웠어. 짜잔. 한번 먹어볼까요? 껍질 바삭바삭하네. 이제 숯불이 남았기 때문에 구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숯불에 삼겹살보다 이 오징어가 대박. 생오징어 구우면 냄새로 동네 온 고양이들이 다 뛰쳐와. 저기 벌써 대기손님 1번.